네, 안녕하세요. 강은경입니다. 역시 프리뮤직 콘서트를 많이 하셨고, 뭐 그거에 한 프론티어 중 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우스 콘서트 그 이제 훨씬 전에 뮤지션 프리뮤직을 하시는 그런 이제 개척자 중에 한 분으로 뵀었죠. 매우 새로운 음악이었지만 관심을 갖고 싶은 음악이었고, 우리 청중들한테 새로운 음악으로 좀 같이 나누고 교감하고 싶은 음악. 정답은 듣는 사람 각자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즐기시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이 진정한 프리뮤직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자신도 사실 어떤 하나의 단어로 규율하고 싶지 않은, 규율하기에는 뭐랄까요, 저도 좀 더 그 정체성을 늘 만들어가는 음악이다. 네, 네, 당연히 있었고요. 근심도 걱정도 많았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아트홀에서 했었던 기획 공연은 굉장히 정통 클래식 그 중심적으로 기획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뮤직을 사실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새로운 것들을 관객과 나누고 싶다. 이 금호라는 클래식 중심의 전문 전용의 실내 공간에서 이제 새로운 음악이나 새로운 문화의 조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친하지 않은 관객들한테 어떻게 만나게 해서 어떻게 잘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사실 기획자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들, 안전한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만 저는 그런 것은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관객들이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의 반응을 같이 또 느끼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또 기획자로서의 또 사명이 아닌가. 실험 그리고 혁신이죠. 요즘에 뭐 저희도 여러 가지 경영을 할 때나 기획을 할 때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또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혁신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는 작은 변화도 우리 삶에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우스 콘서트가 매해 여러 가지 포맷으로 새로이 도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또 용기를 주지 않을까. 그 실험과 확장의 그 정신, 그리고 한마디로 그런 끊임없는 이 기획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의 혁신, 또 선생님의 프리뮤직 해오신 그 음악이 딱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매일매일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혁신을 이 박찬호 선생님과 하우스 콘서트가 보여주실 건지. 저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당장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노력을 해서 오늘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또는 내년 또는 제 세대가 아니라 제 세대 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다음 후배나 제자 세대에는 바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뭐든지 다 해피엔딩이 된다. 저는 그런 저의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노력하면 오래 걸리지만 저는 반드시 좋은 변화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선생님의 본격적인 무대를 보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무대에서 그리고 하우스 콘서트의 수장으로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행보 제가 잘 지켜봤고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도 선생님의 그런 혁신의 정신, 프론티어 정신을 저희가 보고 또 많은 영감을 받게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네.